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왼쪽으로 갈까 하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가기로 마음을 바꾸곤 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지만 그는 여전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관우랑 친해지고, 이렇게 하면 마대랑 친해지는데, 관우랑 이미 친하니까 마대랑 친해져도 되긴 한데, 괜히 이걸 골랐더니, 막, 안 좋은 거 생기는 거 아니야? 괜히 막, 장비처럼 안 좋은 거 생길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 오케이 해주고요. 유빈이가 컸고 복합 성향 울 요자 좋은 정직함 결이 더 높아졌네. 관계상실, 공성찬, 유비. 나는 그들이 싫어하는 일을 도와주었다오. 저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더군. 안 좋은 게 사라진 거죠? 친구 우정. 관계상실 외교. 채모랑 외교 좋았던 거 사라진 거죠? 머리통통님하여? 사위 보신? 아, 사위. 사위? 아직 딸이 없는데? 아, 딸이 안 컸는데? 더 커야지 사위 보는데? 유빈. 아휴. 니네 형보다 본능은 높구나. 아휴, 아들들이 태어난 것들이 이런 것밖에 없냐. 아, 자식 농사는 실패한 것 같다. 네, 능력치가 별로 안 좋네요. 경계는 지혜로운 행동이지. 신속하게 행동해라. 여기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도와주죠. 안 도와줘요? 회각을 해주고 대관령이 그러면 힘을 남겨두어라. 좀더 붙어서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라. 안 돼요? 안 되네. 이 행군이라는 게 직감을 믿어라. 전투 피로, 피로함, 피로하게 되나? 네임드 무장 사위 아니냐고? 아, 사위라는 애가 네임드라고? 이 사마의 부대랑 좀 섞자. 여기서 얘네를 교환. 누구랑 교환할까? 위황. 계속 요렇게 교환하자. 됐다. 악은 불사조의 눈을 피하지 오늘 못하지. 생일을 팔로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꽤 모였구나. 전진한다. 사마이가 가서 지혜롭게 전투로 오은이 가서 백성을 위해. 아, 둘이 섞어버려서 조화를 섞였 위해. 그거 섞였구나. 큰 그림을 그렸다. 에이, 이동력이 섞여버렸네. 아, 웃긴 이름 네임드야? 그렇구나. 얘는 어디 가는 걸까? 채모는 열심히 내땅 안을 돌아다니는데 어딜 가는지를 모르겠어. 저 채모. 아, 얘네들 내가 그 뭐지?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병사를 뭔가 교체해야 되나 보다. 호위 창병, 궁병 많은데 이걸로 왜못 이길까? 안 된다. 얘네들 망설이지 마라.
기병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보충 보충만 좀 한 다음에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보충하고 오자. 특동 전투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동군에서 부패도 깎는 거. 하, 잠깐만 보자. 나중에 바꿀 수 있네. 그러면 일단 부패도 깎는 걸로 바꾸고 나중에 옥 생기면 바꿔야겠다. 제발 좀 옥 좀 주세요. 이 사장형님아. 전략을 논해 봅시다. 제발 좀 교육 좀 해주세요. 사장형님아. 도대체 채모 여포 조조. 만나서 영광이여. 채모 이 자식아. 너네 합병 안 될래? 아니 합병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합병을 어느 나라도 안 해주잖아 늘 항상. 도대체 합병 왜 있는 걸까? 어차피 해줄 나라도 없는데. 도대체 합병이란 기능은 어차피 강제로 하는 거 아니면 못할 텐데. 강제성이야 합병이. 줘. 이러면서 얘네 병사 좀 죽죠? 그대의 도움 필요하오. 오나라와 전쟁을 해달라. 이건 안 돼. 지금 때가 아니야. 좋다. 오나라랑 전쟁을 할 때가 아니야. 제정신이 아닌 곳에 지금 오나라를 할 때랑 아니야. 볼테리오님하여. 내 힘이 강해졌다. 서공광선 뺏기고 사마왕하고 장비랑 사이가 안 좋다고? 정의를 위해 이동한다. 인내를 길러라.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라. 이상을 추구하라. 명일 위해 불족. 지원군 없나? 천명을 품고. 이동한다. 주목. 분노를 표출해라. 분노의 힘으로 모두 쓸어버려라. 여기를 먹는 게 낫겠다. 장비 레벨업 했네. 드디어 타오르는 포효를 찍겠군. 사기 마이너스 100. 장비에 포효를 듣는 순간 애들이 사기가 다 깎이는 건가? 유소. 아 우리 아들 너 뭐하고 지내니? 아, 너 어디 탔으니? 질서를 바로 세우리라. 수경을 하면 보급품이 증가. 보급품 맥스 아니야? 행군. 그냥 매복이나 하고 이제 할 것도 없다. 해산 식량 팔면 돈 벌기 농업 수입
그죠. 그런데 가성비가 별로 같은데. 건업 상업수입 그죠. 그런데 그래도 쌀보단 낫겠다. 이제 우리 아들은 됐고 우리 딸만 믿는다. 터페야, 아빠가 믿는다. 유정아, 아빠가 믿는다. 우리 아들은 아직 당 멀었네. 내년에 우리 서폐 복권 긁는데 우리 서폐야, 아빠가 믿는다. 알지? 우리 딸 화이팅. 우리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이오. 유빈과 풍시. 그래. 아줌마가 나이가 많긴 한데 아이 미친놈아. 그래도 아까 전에 유소하고 유풍신은 사이가 안 좋았거든? 근데 둘은 좋대. 잘 지내라. 돈? 네 이러면 뺏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필요도 없기도 하거든. 사실 필요가 없기도 해. 해방하면 개 좋아하겠지. 공짜로 보내줄게. 아, 무슨 결혼에 돈이야. 뭐 부속 장비 뭐 좋은 거 있어? 없네. 아니야 뭐 돈 받아서 뭐해. 돈은 나도 많아. 돈은 나도 많고 공짜로 줄게. 우리 유빈이, 유빈이가 행복하다면 됐지 뭐. 우리 아들이 행복하다면 됐지 뭐. 마음이 잘 맞는...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제 우리 뭐지? 사돈이니까. 타정양과 화친. 역병찰고 창궐. 군사보급품 마이너스 50. 현지 이현이 어딘데? 여기? 평원? 달에? 어딘데? 반드시 승리하리라. 현지 이현이 어디야? 어디 역벽이 창궐한 거지? 지난번 당신의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명령을 받은 우리 첩자는 적의 식수에 독을 탔고 지금 저들의 목에 몸에 독이 퍼지고 있을 것입니다. 성벽 안쪽에 질병이 휘슬 꽂히고 고전은 폐망할 것입니다. 아 여기 이 사람들 어차피 죽을 거야. 언제나 정직하라. 영광을 위해. 응, 어차피 죽을 거야. 괜찮아. 계속 나가라. 어차피 이제 끝났어. 3700. 응, 이미 끝났어 여기는. 승리할 때마다 387 손실. 명성은 높아진다. 필요없는 장비 획득. 하고 명예롭고 느림 보고 특출나고 인자하고 400원을 되돌려준다. 어, 너 권위가 꽤 높다.
우리 아들들이랑 비슷한 스타일이래. 용감히 싸운 적들을 풀어줘라. 질서를 바로 세우려면 우선 번영을 이끌어야 한다. 부패를 근절하라. 부패를 근절하라. 충동을 받아들여라. 충동을 받아들여라. 좌시전을 가져와라. 좌시전을 가져와라. 지키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낙순물이 바위를 뚫는다. 당장 쳐라! 결정적 승리. 정교한 전술로 막강한 군사력을 이겨냈다. 정교한 전술로 막강하지 않은 군사력인 것 같은데? 여기 내려가고 있군. 전장으로.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은 없다. 보충 좀 하시고요. 올라오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 이제 원술당 달랑 두 개 남았다. 외교, 건물, 인물성장, 봉기. 봉기 아까도 봤었잖아. 당무. 당무 결이 높네. 근데 요새 우리 되게 인물 부족은 없어서 에이스 아니면 안 부릅니다. 동초 사망. 평원 확보. 임기 간홍 친구. 군 지역 안평 확보. 어떤 명을 따르면 되겠습니까, 주군? 어떤 명을 따르면 되겠습니까, 주군? 여기 왜 상업 수입하고 있니? 모르겠다. 근데 이렇게 땅 뺏어놓고 냅뒀는데도 뺏으러 안 오네. 나는 뺏길 거 감안하고 내려간 건데. 그리고 얘는 왜 여기 있어? 채모, 너 대체 내 수도 옆에서 왜? 이유가 뭐야? 왜 내 수도 옆에 있는데? 병사라도 많으면 쫄리기라도 할 텐데 병사가 많은 것도 아니야. 도대체 왜? 왜 그러고 있는 건데? 열과 성을 다해라. 이유가 뭐야, 채모야? 뭐가 기분이 나쁜 게 있어? 지금 시위하는 거야? 연상님은 부패 근절 요쪽 테크 타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파견 임무 돌아오신 분 도탑님 부패 근절 다시 한 번 더 가주시고요. 8%, 18%, 21%, 13%, 16%, 41%. 미쳤네. 오케이. 부패를 처단하러 가주세요. 그래도 부패 관리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10몇 퍼면. DHT님, 파이어. 수입 높은 곳을 부패도 이런데 막 40%가 많이 있긴 한데 10몇 퍼, 20몇 퍼면 나쁘지 않네. 잘 관리하고 있네. 20% 정도면 부패도 막 안 좋은 데는 마이너스 40% 정도가 지금 최대 안 좋은 거구나. 와, 오나라는 땅이 너무 커가지고 뭐 이 정도면 부패도 한 70% 60%까지 가겠는데? 얘네들 좋았어. 얘네들 땅 부패도가 궁금하다. 좋겠군. 너네들 수입이랑 그게 궁금하다. 혹시 못 보니? 좋았어. 원하는 게. 얘네 세력 그걸 못 보나? 수입? 수입과 부패 궁금하다.
아니 그니까 아니 성균 아저씨 몇 살이에요? 배반자가 내게 언제까지 사실 거야? 나이가 몇 살이야? 아저씨 몇 살이에요 아저씨? 우선 하루 종일 살아있어. 아저씨 나이 알 수가 없어요? 혼인을 데려와야 되는데 어? 오나라가 우리하고 지금 뭘 하겠냐고. 배반자가 내게 그... 뭘 제안하려고. 혼인 제안을 하고 싶어도 손인은 이미 결혼을 했나봐 누군가랑. 반갑소. 무엇을 논의하고 싶소? 혼인 제안도 여기에는 없구나. 그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 빠른 거래 혼인 관련된 거. 죽지도 않고 또 왔나? 죽지도 않고 또 왔나? 낭야 내정을 해봅시다. 옥이 안 생기니까 부패 일단 깎고요. 부패 깎고요. 돈 없나요? 돈 없네. 사이 좋은 곳이 없다고? 네. 사이 좋은 거 유표 후손 공도 화친. 아마 협상 좀 해보자. 아, 사정형님 이랑 얘기 끝내고 오세요. 저도 전쟁을 하고 싶지 않은데 저 사정형님이 자꾸 찾아오고 하거든요. 저 사정형님이랑 일단 얘기를 끝내고 오셔야 돼요. 저보다 저 사정형님하고 얘기 끝내고 오셔야 돼요. 아 그나저나 황조는 왜 이렇게 뺏으셨어요? 어? 뺏으셨네? 이게 황조 남은 게 이거밖에 없어? 아 그래? 어? 고관 자치권 받았다. 아 힘의 균형이 이걸 이기질 못한다고? 턴 넘긴 거 안 했어? 왜? 아 매복 중이었지? 아 이거 그냥 싸워서 이겨. 용맹한 패배라고? 아니야 이 정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칭양차단해. 무기를 들어라. 이 정도면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이분은 왜 여기 있지? 안 된다. 채무님? 뭔가 버그가 있는 것 같은데 저랑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채무님 반갑소. 채무님 제가 전쟁 공조로 그 황조 치자고 했잖아. 거기가 아니라 이쪽 가셔야 돼요. 이쪽 여기 이제 다 끝났고 여기 위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사정형님 좀 빨리 공도랑 화해하세요. 지금 우리 공도가 아니라 다른 애들이랑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정형님 네? 어떻게 해야 서로에게 도움이 되겠어? 정향님 정신 차리세요. 50원 맞고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까지 친절하면 동의할 수밖에 없겠어. 아직 살아 있었군. 유성 말을 빨리 말하라. 하친
왜? 속고 가고 싶어? 아니야? 근데 왜 화진 안 해? 상대가 상당한 위협이 됨. 위협이 돼서 40인 거야. 위협이 안 돼서 40인 거야. 좀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고가님. 고가님 지금 자치권 자치권 얻으신 고가님 어디 계세요? 얘 있구나. 어쩔 수 얼른 끝내지. 어? 고가님 자치권 얻지 않았어? 왜 안 풀리지? 전쟁이. 빠른 거래. 화친. 유성. 황조. 여포. 어? 여포 협상 가능? 원원. 아니야. 여포랑 굳이 화전 안 했대. 여기 다 쓸고 왼쪽으로 갈 거라서. 꼭꼭 독립지지. 맞춰. 안 돼? 안 된다. 잘 찾아왔어. 얘기할 게 많다오. 안 돼 말고. 불가침조야? 군사통행조야? 공속요구? 꼭꼭동리지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외교로. 자 이제 원소 땅 두 개 남았지? 안 돼. 안 돼. 해줘. 해달라고. 그럴 수 없다. 에이, 안 되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볼 시간이라고. 보이지. 놈들을 쓸어버리라. 열정을 품어라. 어 이렇게 같이 칠 수 있구나. 결정적 승리. 기지를 발휘해 적의 일격을 피했다. 적의 일격을 피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곳이군. 그러니까 사이 좋은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지 뭐. 모두 불러 모아라. 좋은. 이제 여기는 이제 다 정리됐고. 근데 이 장현? 장현이 녀석 땅이 되게 크네. 건방져. 땅이 커. 출정한다. 얘네 왔네. 옹순찬이 뺏으러 왔네. 정직하게 행동하라. 평화를 위해. 공격한다. 보호선 안 되는 부분이고요. 부패를 근절하라. 저보다 작아 보인다고? 뭐가? 분노의 힘. 됐나? 다 한 건가? 돈 5,000원 있네? 외교.. 아 이거.. 이거 좀 찍을까? 400원. 양주가 어딘데? 아 여기 돈 200원밖에 없네. 오 특성. 특성 테크에서 지금 필요한 게 이쪽에 뭐가 필요하던데. 무슨 건물이더라? 이거 요것이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 없어가지고 못 찍던데. 이건가? 생긴 게 이거랑 비슷한데? 그래, 이쪽인가 보다. 이쪽 테크를 타야 되는데 무시하고 지금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야. 통원 인원 10% 이거 찍어야 돼.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정 건물 내정 특성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거짓말을 하지 않아. 아닌데 급하지 않은데 진짠데. 땅 크기가 나보다 작아 보인다고? 아, 장현. 나보다 작긴 한데 쟤는 도적이란 말이야. 지금 얘네들이 뛰쳐나온다는 거죠? 싸웁시다. 용맹한 패배. 나는 이게 왜 용맹한 패배가 뜨는지 모르겠지만 이겨줄게요. 저들에게 종지부를 찍어줄대요. 우리 주보시 믿어요. 나무가 성장하고 꽃이 피어나면 그래, 우리 황계님 믿습니다. 시작된다. 우리 황계님 곧 있으면 이제 은퇴하셔야 되는데 주환과 황계 좋아요. 믿음이 가네요. 네, 황계 있어요. 에프에이의 플레이더라고요. 요쪽에서 오신다. 못 들어가나? 자, 여기서 진영을 이걸로 바꾸고 창병이 외곽에 있고 됐어요. 이 상태에서 F5 장수 둘 나머지 보병들과 장수들, 장군들을 그냥 따로 놓을까? 좋네요. 버프 있나? 얘만 버프 있... 얘도 버프 없구나. 사실상 장수들은 버프가 아무것도 없네. 그럼 장수들로는 장수나 패고 다니자. 적의 지원군이다. 달리지 마. 달리지 말고 걸어. 천천히 걸어서 이동합니다. 이게 스태미너라는 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뛰면 오히려 전쟁 이길 전쟁도 질 수도 있어. 스태미너가 어디 있지? 파기, 생명력. 스태미너가 안 보이네. 뭐야? 갑자기 나타났어. 내려가 화면. 준비들 해라. 대기 중. 공수들이여. 빨리 가자. 집결. 우리 동맹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창병대. 창병대 때가 됐다. 가구를 가져라. 분노를 보여줘라. 사형수 씨?